그러고 보니 만민당에 안 간지도 꽤 된 것 같아. 갑자기 매운 음식이 땡기는데 만민당에 한번 가볼까? 어? 정골이 있는 노점 쪽에 익숙한 얼굴이 보여! 어? 여행자랑 페이몬? 너희도 왔구나! 연비, 시노부! 둘이 같이 있었네? 근데 왜 여기서 전골을 먹고 있는 거야? 아냐, 아냐. 만민당은 요 며칠 잠시 휴업이거든. 그리고 소이모와 만민당의 요리는 맛이 다르니까 번갈아가면서 먹는 것도 좋잖아. 휴업? 만민당이 갑자기 휴업이라니? 따지고 보면 우리 잘못도 있어. 최근 동문학당에서 동창회를 열었는데 나도 초대받았거든? 경력으로 따지면 연비 선배는 우리의 대선배셔서 모임 장소는 선배가 정하시기로 했어. 그런데 인원수가 너무 많은 데다 형님이 또 워낙 잘 드셔서 살짝 과하게 먹는 바람에 만민당이 일주일치 식자재를 전부 먹어치웠지 뭐야. 요사부님은 힘들긴 해도 기분은 좋아 보이셨어. 아마 요 근래 가장 장사가 잘 됐던 날이었겠지. 그래서 한동안은 식자재를 보충하느라 바쁘실 거야. 이토도 왔구나? 근데 어째 코빼기도 안 보이네? 형님은 내가 동창회에 간다고 하니까 신이 나셨는지 신호부의 동창이면 내 동창이나 다름없지 라면서 따라오셨어. 형님이 공부 같은 걸 하셨을 리 없지만 내가 볼 땐 그냥 지난번에 리월 음식을 실컷 못 드셔서 그런 것 같아. 그나저나 너희랑 같이 온 하나카도 장군이었나? 그 친구는 아주 똘똘하던데? 넌 몰랐겠지만 네가 동창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 묘사부님의 일을 도우며 리월 요리법을 배우고 있더라고. 그 친구라면 아마 신기한 요리를 배워서 귀신 풍뎅이에게 먹인 다음 귀신 풍뎅이의 전투력을 기르려는 걸 거예요. 하나카도 장군! 익숙한 이름이네! 예전에 소몰이 이토가 주최한 곤충 싸움 대회에서 봤었나? 맞아. 페이몬은 기억력이 좋네. 큰 소란이 일어날 뻔했던 저번 대회 이후로 하나카도 장군은 아라타키파의 동맹이 됐어. 그때부터 종종 형님과 곤충 싸움을 하면서 귀신 풍뎅이를 키우는 전략을 상의했지. 그 애가 곤충 싸움을 핑계로 형님이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만들어서 나도 좀 편해졌달까. 만민당이 휴업한 요 며칠 그 두 사람은 가게의 식자재 보충을 돕고 있어 묘사부님의 일품 요리에 보답해야 한다나 뭐라나. 겸사겸사 귀신 풍뎅이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식자재도 찾고 말이야. 지금쯤 아마 향룡이랑 누룽지와 함께 고운 가게 일대에서 꽃길을 잡고 있을 거야. 서로 잘 맞는 것 같더라. 누룽지도 이토씨의 붉은 방망이랑 하나카도 장군의 무슨 풍뎅이와 친구가 됐고. 근데 식자재 찾으러 간 지도 꽤 돼서 슬슬 돌아올 때가 됐는데? 신나게 노느라 말썽이라도 일으킨 건 아니겠죠? 너희 말을 들으니까 나도 흥미가 생겼어. 고운 가게 꽃게가 무슨 맛이더라? 우리도 가보자! 우리가 도와주면 만민당 요리를 더 빨리 먹을 수 있잖아. 소몰이 청년이랑 하나카도 장군이 뭘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볼 겸. 너희도 가려고? 잘 됐네. 예전부터 너희 둘이 이토 씨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 이토 씨가 너희 말을 엄청 잘 듣잖아. 선배 말이 맞아요. 그럼 여행자 페이몬 부탁할게. 요새 매운 걸 너무 많이 먹었나? 자꾸 덥고 갈증이 나네요. 이런, 몸에 열이나 습한 기운이 많은가 보네. 열감을 내리는 시원한 차를 좀 사올게.
알겠군! 꽃게는 딱딱한 갑각의 다리가 많아서 딱 봐도 전투력이 높잖아? 귀신풍뎅이랑 아주 비슷하지! 분명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을 거야! 맞는 말이다, 오니의 왕! 꽃게가 어떤 계통에 속하든 이런 상대와 겨루면 귀신풍뎅이의 힘을 빠르게 키울 수 있지! 그렇다면 붉은 방망이와 금강불개 풍뎅킹이 힘 좀 내야겠네! 주변의 모든 꽃게를 뒤집어버리는 거야! 그럼 꽃게를 일일이 쫓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죽기만 하면 된다고! 룰룰룰룰룰. 벌써 친해진 것 같네. 뭐라?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고운가게 기분 전환하러 온 거야? 향릉! 누룽지! 안녕! 만민당에서 맛있는 요리를 실컷 먹을 생각이었는데 연비랑 신호부한테서 잠시 휴업이라고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도울 일이 있나 해서 와봤어. 도우러 와줘서 고마워. 다행히 저 두 사람이 도와준 덕분에 식자재 보충은 거의 끝났어. 이제 신선한 꽃게 몇 마리만 잡으면 돼. 붉은 방망이랑 금강불개 풍뎅킹도 도와주고 있으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큰 이변이 없는 한. 잠깐! 이 몸이 있는 이상 당황할 필요 없다! 이 커다란 녀석도 단단한 갑각을 가지고 있군! 다리는 많지 않지만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걸 보니 전투력이 상당할 거야! 귀신 풍뎅이의 교전 상대로 딱이지! 동의한다, 오니의 왕! 이런 적과 싸우면 귀신 풍뎅이의 힘을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거야! 응? 저 녀석들 진심이야? 저 새끼 바위용 도마뱀 뭔가 낯이 익어. 늘 근처의 한 섬에서 굴러다니는 녀석인데 수정섬 쿵쿵선풍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 고운가게 유명한 용 도마뱀이라 할 수 있지. 그게 섬에 오르는 사람을 항상 머리로 쿵쿵 박아버리거든. 어찌나 사나운지. 어째서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거야? 언니의 왕, 내가 먼저 가서 적의 실력을 살펴보겠다. 가라! 금강불개 풍뎅킹! 녀석이 전력을 다하게 만들어! 금강불개 풍뎅킹! 단 한 방에 전투를 끝내버렸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아무래도 띨빵한 외모와는 달리 실력은 뛰어난 것 같군. 우리도 진짜 실력을 보여야겠어. 이 몸이 지켜본 결과 놈은 체구가 커서 공격이 둔해. 공격을 피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마침 우리의 귀신 풍뎅이는 기동성이 뛰어나지. 야라, 붉은 방망이! 놈의 손발과 꼬리를 피해서 가장 취약한 배를... 공격해. 오니의 왕, 풍뎅이를 몇 마리 더 보낼까? 그러니까. 잠깐, 누룽지가 왜 갑자기 뛰쳐나가는 거지? 위험해. 네. 용 도마뱀, 누룽지의 말을 이해한 것 같은데? 그냥 가버렸잖아! 방금 페이몬이 그런 걸 어떻게 아는 거냐고 물었었지? 저번에 고운가게 꽃게 잡으러 왔을 때 수정섬 쿵쿵 선풍이 다짜고짜 머리로 누룽지에게 한 방 먹였거든. 그러더니 그냥 혼자 기절해버리는 거 있지? 우리가 간 뒤로 녀석은 몇 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대. 그때의 상처가 이제야 나았나 봐. 진작부터 이 형씨가 범상치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기세만으로 그런 강력한 상대를 주랭랑치게 만들다니. 그야말로 내가 여태까지 본 적 없는 강자군! 맞아, 누룽지 형씨가 방금 그 강력한 생물한테 물러가라는 명을 내린 것 같군. 그러고 보니 전에 누룽지 형씨는 꽃게도 아주 능숙하게 잡았지. 각각을 가진 생물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모양이야. 그렇다면 누룽지 형씨도 숨겨진 곤충 싸움 고수가 틀림없겠어. 정확하게 귀신 붕댕이를 지휘하고 동작 하나하나를 제어할 수 있을 테지. 네? 어? 그렇군. 일리 있는 말이야. 역시 우리 아라타키파의 동맹이군. 누룽지 형씨한테서 갑각 생물을 지휘하는 비결을 배운다면 곤충 싸움계에서 천하무적, 아니 천지를 가르는 경지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몰라. 누룽지가 그 비결을 아는진 둘째치고 꽃게를 이대로 두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없다고요. 그럼 우린 헛걸음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맞아, 소몰이 청년. 신호부가 얼른 돌아오라고 했어. 우리도 이제 밥 먹어야 하고. 어라? 잠깐. 언제 두 사람이 늘어난 거지? 오, 내 친구 귀왕의 오르팔, 그리고 날아다니는, 아니, 화공의 백철당 딸보잖아. 이런 추태를 보이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네. 민망해할 것 없어. 귀신 풍뎅이가 어떻게 새끼 바위형 도마뱀을 이기겠어? 네가 직접 가서 혼내줬으면 모를까. 하지만 나의 친구, 그리고 백철당 딸보, 너희에게 패배한 사람도 셀 수 없이 많다고 들었어. 그 중엔 아주 강한 녀석들도 있겠지. 설마 너희는 처음부터 그 녀석들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고 있었고 100% 이길 자신이 있었던 건가? 넘을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거야말로 잠재력을 전부 끌어내는 방법이잖아. 그래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질 수 있지. 한 번 도망치면 계속 도망치고 싶은 법이야.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면 완전히 거기에 묶여서 겁 많고 따분한 녀석이 되는 거라고. 소몰이 청년이 웬일로 꽤 그럴듯한 말을 하잖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들 들었지? 누룽지도 배고프대. 수정섬 쿵쿵 선풍도 갔고 귀신풍뎅이들도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데 계속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이유는 없잖아. 요리사 누님 말도 일리 있어. 누룽지 형씨 같은 강자의 지도를 받으려면 지금 우리 실력으론 어림도 없지. 네네. 이 부근에서 무술대회가 열렸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기에서도 강자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차라리 여기에 무대를 놓고 리월의 곤충 싸움 강자들을 조대해 수련하며 실력을 갈고 닦은 뒤에 누룽지 형씨에게 가르침을 청하자고. 누룽지 형씨의 지도를 받은 다음 그 갑각 생물과 다시 겨루는 거야. 갑자기 강한 예감이 드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알겠다, 하나카도 장군.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 계획을 선보일 때가 온 것 같군. 지금이 바로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을 개최할 최적의 타이밍이다. 바로 그거야. 온예왕, 당장 무대를 준비하자고. 이봐, 아직 말 다 안 끝났다고. 아이, 저 녀석들 정말 제멋대로네. 아라타키 무슨 곤충 싸움 수행? 어렴풋이 기억나. 하나카도 장군이 얘기했던 곤충 싸움 이벤트랑 비슷한 건가? 가게 일만 안 바쁘면 나도 누룽지랑 같이 가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싱싱한 꽃게를 처리하는 게 급선무니까 일단 돌아가자. 아라타키파가 리월에 온 건 동창회 때문이라고 신호부가 그랬었지? 갑자기 곤충 싸움 대회를 열면 신호부의 계획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일단 향랑이랑 같이
다시 만민당으로 돌아가서 지금 상황을 시노부한테 알리자. 연비, 시노부, 우리 왔어. 누룽지, 향릉, 여행자, 그리고 페이몬. 어? 두 명이 빠졌는데? 형님이랑 하나카도 장군. 설마 또 사고를 친 건 아니겠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꽃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서리꽃 꽃술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으니 일단 식자재부터 손질해야 해요. 여행자랑 페이몬은 맛있는 요리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이니까 일단 요리부터 시작할게요. 먹으면서 얘기해요.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 또 시작이네. 손님으로 온 이상 소란을 피우면 안 되죠. 제가 가서 말릴게요. 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긴장하지 마. 곤충 싸움 대회라니 되게 괜찮은 이벤트일 것 같아. 리월 법전 율례 총집에 따르면 이런 행사는 총무부 소속 부서에 보고하고 얼마간 기다리면 주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될지도 몰라. 그럼 나중에 리월에 놀러 올 때 친구들을 더 많이 부를 수 있을 거야. 맞아요. 나중에 오면 저희 가게에도 자주 들러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신나게 놀다 가요. 네. 연비 선배, 향릉 씨, 그리고 누룽지. 벌써 저희의 다음 일정까지 생각해 주시는 건가요? 하지만 아라타키파의 경비가... 물론이지!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오랜 친구도 만나고, 새 친구도 사귀고,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놀면 좋잖아! 마침 이따가 총무부에 볼 일이 있으니까 겸사겸사 이토씨 대신 좀 알아봐줄게! 일단은 따로 움직이자! 너흰 이토씨랑 같이 대회장을 준비해줘! 난 나중에 행사 허가증을 챙겨서 합류할 테니까. 연비가 엄청 신난 것 같네. 바로 행사 준비를 시작하다니. 연비 씨는 요리왕 대항전에 공증인을 맡으신 적이 있잖아. 인맥도 넓고 이런 행사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마침 휴가 중인데다 오랜만에 후배까지 왔으니까 재밌게 놀고 싶으실 거야. 이렇게 된 이상 경비 얘기를 꺼내기도 어렵겠어. 그냥 형님을 해결해버리는 수밖에. 여행자 페이몬, 전에는 고마웠어. 다음에 만날 땐 답례를 준비해올게. 응? 우리가 안 따라가도 되는 거야? 이토가 정말 귀신풍뎅이로 그 새끼 바이옹 도마뱀을 이길 생각이라면 너희가 그 후의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오히려 궁금해지는데. 그러고 보니 전에 아라타키 위풍당당 곤충 대격전 때도 너희가 형님을 많이 도왔었지? 도왔다기보단 그냥 이토랑 같이 곤충 싸움 몇 판 한 것뿐이야. 꽤 재밌었어. 그럼 형님이 꽂힌 포인트를 잘 알겠구나. 형님을 더 잘 설득할 수 있겠어. 너희한테 부탁 좀 할게. 근데 우리가 꼭 이토를 설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번 달 가게 수입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아버지가 식자재를 사서 돌아오신 뒤에도 한동안 여유롭게 푹 쉴 수 있겠네. 이제 슬슬 영업을 재개할 건데 전처럼 바쁘진 않으니까 이토씨의 대회에도 갈 수 있을 거야. 네네. 형님, 리월에서 소렌 피우는 즐거운 시간은 끝났으니까 이만 같이 돌아가요. 신호부,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변명은 집어쳐요. 이제 돈 없어요. 이번에 리월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돌아가는 배표를 사고 나면 경비가 두 자릿수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 돈으로 대회는 무슨 대회입니까? 연비 선배는 벌써 우리를 위해 허가증을 받고 계신데 선배한테 돈을 내달라고 할 순 없잖아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만둬요.
이번엔 상황이 달라. 평소라면 네 말대로 했겠지만 우리 아라타키파의 가장 실력 있는 두 곤충 싸움 강자가 전부 그 녀석한테 져버렸다고. 봐, 무대까지 준비했어. 이제 와서 도망치면 곤충 싸움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야. 형님이랑 하나카도 장군이 진 게 한두 번이에요? 전에 제가 대충 싸워도 형님을 이겼는데 새끼 바위 용 도마뱀한테 진 게 뭐 대수라고요? 시노부! 너! 그게 언제쯤 일인데? 지금의 난 곤충 싸움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수라고! 놈을 이기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야. 못 믿겠으면 시험해봐! 알겠어요. 역시 제가 직접 형님을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요. 하나카도 장군, 나랑 형님한테 귀신 풍뎅이를 한 마리씩 줘. 형님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겨야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시겠지. 제가 이기면 얌전히 이나즈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연비 선배한테 민폐 끼치는 건 안 돼요. 시노부 누님, 온예왕, 난... 진짜로 하게? 이 기세, 시노부 네가 이렇게 진지할 줄이야? 그럼 파공의 백철단 딸보, 시노부의 시련은 너한테 맡기마! 페이몬이랑 대결하라고요? 하하, 이미 예상했다고! 소머리 청년이 하려던 말은 대충 이럴 거야. 오니의 왕한테 도전하려면 파공의 백철땅 딸보부터 이겨보시지!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 그래, 파공의 백철땅 딸보가 우리 아라타키파의 중요한 선수이긴 하지만 인문보단 실력이 좀 떨어지지. 땅 딸보한테 도전해서 신호분 네 실력을 증명해봐. 하지만 거절할래. 뭐? 뭐? 아무리 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패끼치면 안 된다는 건 알아. 돈이 없으면 최대한 절약해야지. 우리가 널 도와주면 연비한테도 패끼치는 거고 신호부도 신세를 져야 하는 거잖아? 그건 확실히 일리 있는 말이야. 아, 물론 나도 대책은 생각해뒀어. 자금이 정말 부족해지면 야간엔 아르바이트를 뛰고 낮에 곤충 싸움을 하면 되지. 밤에 번 수당을 대회 자금에 보태는 거야. 전에 하나카도 장군도 괜찮은 일자리를 물색해준 적이 있는데 힘쓰는 일이라면 수당은 얼마든지 협상 가능하지. 이몸한테 딱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야지. 이번엔 정말 각오를 단단히 했구나. 정말 못 당하겠네요. 계획도 계획이지만 가능하면 패를 안 끼치는 게 제일 좋죠. 일단 저부터 이기고 말해요. 페이몬과의 대결에서 제 귀신 풍뎅이의 체력을 소모할 생각이죠? 제가 모르는 척 눈 감아준다고 해도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고요. 내가 졌다고? 위험했다. 하마터면 시노부한테 허점을 잡힐 뻔했어. 응? 우와! 파공의 백철땅 딸보가 한 번에 시노부를 이기다니! 너 정말 곤충 싸움 천재 아니야? 이렇게 되면 시노부 누님도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 개최를 허락해 주시겠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감 떨어졌나. 차선책을 택하는 수밖에. 전부 연비 선배한테 떠넘길 수 없으니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겠어. 형님, 약속 꼭 지키세요. 야간 아르바이트로 행사 경비를 벌고 대회일은 낮에 하세요. 돌아가는 배편은 이미 예약해서 날짜를 많이는 못 미뤄요. 네다섯 명과 겨룰 시간밖에 안 되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럼, 그럼 약속할게.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시노부. 그럼 전 항구 쪽에 가서 상황을 알릴게요. 경비 조절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단 다섯 번의 대결로 누룽지 형씨가 인정하는 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리고
형씨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기고만장한 녀석을 쓰러뜨리라니. 신호부 녀석, 참 어려운 문제를 내주었네. 하지만 이 몸은 이런 도전적인 일을 가장 좋아하지. 안심해, 은희의 왕. 근처에 곤충 싸움 강자들을 찾아내서 수행에 초대할 테니까. 리얼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넓은 땅 곳곳에 범상치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게 느껴져. 매일 한 명씩 찾는 건 문제도 아니지. 그리고 귀향의 오른팔과 파공의 백철땅 딸보라면. 우리가 신호부를 설득했다고. 너희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까 신호부의 상대가 아니란 걸 바로 알겠더라. 그건 조만간 꼭 너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이 몸만 믿어. 귀왕의 오른팔, 파공의 백철땅 딸보. 시간 되면 와서 지켜봐 달라고. 이 곤충 싸움의 진검 대귀왕이 며칠 만에 한계를 넘어 누룽지 형씨의 인정을 받고 곤충 싸움계의 한획을 긋는 과정을 말이야. 그래 그래 알았어. 종종 보러 갈게. 대신 얻어 터지는 모습을 보이지나 말라고. 이 전달변이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의 공식 광고판을 가져왔네. 이번 행사의 허가증이라고도 할 수 있지. 우와, 이거 설마 소머리 청룡과 붉은 방망이를 그린 거야? 너무 과하잖아. 훌륭해. 이 몸의 걸작은 아니지만 이 구도와 윤곽을 좀 봐. 아주 멋지고 기품 있어. 곤충 싸움 강자인 이 몸의 기세를 완벽하게 표현했군. 여기 이 리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높임말이 뭐였더라? 형씨. 그래. 이 형씨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어. 아라타키파를 대표해 감사를 전하지. 과찰이군, 아라타키파의 대장. 난 일개 이야기꾼일 뿐인걸. 이 그림은 총무부의 한 아가씨의 작품이야. 평소 연비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듣고 바로 그림을 그려주셨지. 은인의 선물이었구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주다니 엄청난 센스야. 하나카도 장군에게 듣자 하니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은 의미가 남다른 무척 원대한 계획을 가진 수행이라더군. 난 곤충 싸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왔는지라 꼭 해보고 싶었어. 어쩌면 곤충 싸움에서 영감을 받아 좋은 이야기를 써서 이웃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곤충 싸움은 재능도 무척 중요하지. 파공의 백철땅 딸보처럼 말이야. 입문을 했을 때부터 실력이 범상치 않았거든. 이 형씨가 곤충 싸움의 재미를 알게 되면 이야기를 통해 제대로 홍보해줄 수도 있겠어. 뭐? 그런 엄청난 일이? 그럼 형씨, 뭐라고 했더라? 한수 가르쳐줘! 훌륭하군! 아라타키파의 자랑인 곤충 싸움이 이토록 치열한 각축전으로 발전했다니. 아주 멋진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네. 영씨, 한수 가르쳤어. 즐거운 대결이었어.
한수 배웠어겠지, 운예왕!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와줘서 고마워, 형씨. 아라타키파 대장도 수고가 많네. 난 한동안 이곳에서 곤충 싸움을 구경하며 소재를 구해볼 생각이야. 난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즐기게. 정말 교양 있는 상대야. 계속 듣고 있으니 머리가 좀 띵한 게 곤충 싸움 말고 다른 지식도 습득한 느낌이랄까? 이번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은 시작이 좋군. 귀신 풍뎅이도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친구가 될 수 있어. 이번에도 꼬맹이를 불러온 거야? 하나카도 장군도 나이가 어리고 지난번엔 꼬맹이가 한 명 더 있었잖아. 곤충 싸움 실력은 나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공포의 묘조처라고 하는 이 선수는 곤충 싸움을 해본 적이 없지만 갖고 있는 귀신 풍뎅이에서 강한 기세가 느껴지는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장하의 귀신 풍뎅이는 저번에 아빠가 가져온 선물이야. 아빠가 여행 중에 사귄 친구가 준 거래. 오, 아버지가 뭘 좀 아시네. 그럼 우린 파공의 백철당 딸부를 내보내야겠군. 안 그러면 꼭 애를 괴롭히는 것 같잖아. 누가 들으면 내가 최약체인 줄 알겠어. 근데 너희들 같은 곤충 싸움 마니아는 강약 조절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나서는 게 낫겠네. 꼬마야, 너무 긴장하지 마. 게임일 뿐이니까 그냥 즐기라고. 실수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놀랐어. 제법인데? 나였어도 상대하기 까다로웠을 거야. 리월의 곤충 싸움 강자들은 다들 타고난 천재인 건가? 귀신 풍뎅이끼리는 이렇게 노는구나. 이제 알겠어. 시간 되면 창아랑 좀 더 놀아주라. 언니 오빠들이 노는 것도 보면서 배울게. 공포의 묘조초 선수, 확실히 재능을 타고난 것 같네. 소몰이 이토한테 저런 재능이 있었으면 누룽지랑 수정성 쿵쿵 선풍의 대화를 듣기만 해도 각각 생물의 소통 방식을 이해했을 텐데. 나도 내가 그렇게 강했으면 좋겠다고. 안녕, 나왔어. 아라타키 반짝반짝 각각 곤충 싸움 수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볼까? 마침 잘 왔어, 연비! 은인, 행사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멋진 홍보용 그림도. 그나저나 그 기세를 보아하니 혹시 대결에 직접 참여하려고? 어라? 안 되나요? 해외 무역을 하는 고객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잔뜩 받았는데 그중엔 특별한 귀신 풍뎅이도 있었죠. 그땐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할머니께 한동안 봐달라고 맡겨뒀는데 이제 보니 꽤 튼실한 녀석 같아요. 곤충 싸움 대회에 참여해도 흥이 깨지진 않겠죠? 은인 누님을 절대 무시하지 마, 운이의 왕. 곤충 싸움 경험은 없지만 상상 이상으로 강한 귀신 풍뎅이를 내보낼 테니까. 그렇군. 그렇다면 귀왕의 오른팔이 붉은 방망이랑 출전하는 게 좋겠어. 내 친구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침착하니까. 여행자와의 대결이라? 좋아! 아직 곤충 싸움의 요령을 잘 모르니까 좀 서툴러도 양해해줘.
연비의 귀신 풍뎅이 엄청 강해! 역시 평할머니가 보살핀 녀석은 좀 다른가? 봤지? 은인 누님의 귀신 풍뎅이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전에 내 부하들 때문에 운이의 왕이 고전을 겪은 것처럼 장비와 동료의 성능 차이는 지위로도 메꿀 수 없는 법이지! 확실히 그렇긴 하네. 내 친구가 버텨내서 다행이군. 응, 이해했어. 이제 곤충 싸움의 재미를 좀 알 것 같아. 즐거웠어요. 이토씨 여행자, 그리고 하나카도 장군. 여기서 한동안 계속 곤충 싸움을 하고 싶어요. 말도 안 돼.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 이 몸의 체면이 말이 안 서는군. 고마워, 한수 배웠어. 거기에 겸손하기까지! 허허, 소머리 청년! 우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결국 졌구나? 그건 아니야. 곤충 싸움의 진검 대귀왕이 포기하지 않는 한 졌다고 할 수 없어. 전투든 인생이든 잠시 안 풀릴 때도 있는 법이니까 자기 자신이 포기해야만 진정한 패배라고 할 수 있지. 그래, 그거야! 이 몸은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필요도 없지만 말도 될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고 그럴 시간에 상대방에게 한 방이라도 더 먹이는 게 낫잖아? 오니의 왕이 상대하기 어려운 적수인가 보군. 그럼 다른 선수를 보내서 대전을 자세히 연구해보는 게 좋겠어. 수행에 있어 관전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야.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으니까. 일리 있군! 마침 오늘 내 친구도 왔으니까 귀왕의 오른팔! 이제 네가 출전할 차례다! 히히! 드디어 네가 나설 차례네! 멋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전설적인 모험가인 여행자까지 나서다니 나도 진지하게 임해야겠네. 멋진 실력이야. 내가 졌어. 여행자에게 진 것도 양광이라 할 수 있지. 이런 방법을 쓰면 이길 수 있구나! 맞아! 민첩한 적을 상대할 땐 다양한 전술이 필요하다고! 전술이 안 통할 땐 생각을 바꿔봐! 나랑 여행자는 여행할 때 항상 유연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든! 한 가지 방법에만 매달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신호부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일리 있는 말이야. 근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급한 곤충 싸움에나 집중하자고! 야호! 다들 재밌게 즐기고 있어? 향릉! 누룽지! 드디어 왔구나! 소몰이 청년이 지금 아주 의욕이 넘친다고! 드디어 이날이 왔군! 누룽지 형씨! 아라타키 반짝반짝 각각 곤충 싸움 수행을 겪은 이 몸! 아니, 이 몸과 붉은 방망이의 실력을 보여주지! 그 후에 붉은 방망이와 수정섬 쿵쿵선풍 같은 각각 생물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언젠가 이 몸이 곤충 싸움계의 가장 명망 높은 강자가 되면 아라타키파의 귀신 풍뎅이 본진에 형씨를 위해 크고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줄게! 루스! 뭐라? 이게 바로 누룽지 형씨가 준비한 귀신 풍뎅인가? 우와! 범상치 않아 보여! 평범한 귀신 풍뎅이의 갑각이 아닌 단단한 목재처럼 보이는데 설마 갑옷을 입은 건가?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에 자초지종을 들은 할머니는
누룽지가 제자를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무척 흥미로워하셨거든. 마침 할머니의 친구분이 화단의 예상꽃을 관리하는 화우여벌신기라는 원예기관을 잔뜩 만들어서 선물하셨어. 화우여벌신기는 다양한 동물의 형태로 변해 자연환경에 녹아들 수 있는데, 다람쥐, 나비, 참새는 물론이고 귀신풍뎅이로도 변할 수 있지. 그래서 사부님은 누룽지에게 화우여벌신기를 하나 주시고 귀신풍뎅이의 모습으로 변신시켜 이토씨와 대결하게 하신 거야. 이게 정말 단순한 원예기관이라고? 향릉의 사부님이면 병할머니인데, 병할머니의 친구라면... 아! 기관 장치가 귀신풍뎅이의 특징을 모방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설마 누룽지 형씨가 우리 실력을 시험해보려고 일부러 가장 약한 놈을 내보낸 건가? 조심해, 운예왕. 저 기계 풍뎅이 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아니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심오한 걸지도. 기계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니까 기척을 못 느끼는 게 당연하잖아. 누룽지 형씨가 말도 안 되게 강한 건 사실이지만 강자 역시 손에 익은 무기와 호흡이 잘 맞는 동료가 필요한 법이야. 나랑 붉은 방망이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아. 대결을 시작하자고! 지금부터 선보일 기술로 누룽지 형씨에게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증명하겠어! 룰. 그럼 이제! 벌써 몸이 근질거리는군! 누룽지 형씨가 내 실력을 인정해주고 갑각 생물과 소통하는 법을 전수해줬으면 좋겠어. 어? 분명 내가 이겼는데 누룽지 형씨가 왜 기뻐하는 것 같지? 설마 내 비약적인 성장에 깜짝 놀란 건가? 이거 민망해서 원! 아, 그렇게 칭찬할 것까지는 없잖아, 누룽지 형씨. 다 형씨가 너무 겸손해서 평범한 기기를 사용한 덕분이지. 보아하니 몸풀기가 끝나서 누룽지가 슬슬 화우 여벌 신기의 풀파워를 사용하려나 본데? 누룽지, 전에 약속했던 대로 원예기관의 파워를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조정해보자. 더 올라가면 이토씨의 귀신 풍뎅이가 바로 기절할지도 몰라.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군. 잠깐 기다려봐. 천분의 일? 일십 백천의 천? 뭐? 농담하지 마. 방금 그 정도의 힘이 천분의 일이라고? 루루루? 누룽지가 혼란스러운가 봐요. 이토씨는 귀신풍뎅이를 훈련시켜서 수정섬 쿵쿵삼풍을 쓰러뜨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야 체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화우여벌신기가 냄비 크기의 돌을 옮기려면 그 정도의 힘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누룽지와 저는 물론이고 이토씨보다도 덩치가 큰 수정섬 쿵쿵 선풍이라면 더 바랄 것도 없죠. 아니, 아까보다 두 배 강하다면 그럭저럭 상대할 만하겠지만 열 배나 강하다면 몇 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천배는 더 터무니없는 얘기고. 전술이 안 통할 땐 생각을 바꿔봐. 나랑 여행자는 여행할 때 항상 유연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든. 한 가지 방법에만 매달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알겠어, 누룽지 형씨. 기관수를 배우게 해줘. 붉은 방망이를 위한 기갑을 만들어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거야. 아니면 아예 붉은 방망이가 조종하는 더 거대한 기계 풍뎅이를 제작해서 내가 둘을 동시에 지휘하는 거지. 귀신 풍뎅이가 기계 풍뎅이를 조종한다니, 그게 정말 가능해? 아니, 그걸 곤충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우 여벌 신기의 힘을 보고 이 몸은 깨달았어. 귀신 풍뎅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시노부와 하나카도 장군, 그리고 특히 파공의 백철당 딸보도 충고했었지.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수치스럽지만 융통성이 없는 건 더더욱 어리석은 거야. 그리고 누룽지 형씨는 나한테 새로운 길을 제시해줬어. 기관술로 귀신 풍뎅이를 강화하는 거지. 그러면 아무리 최고 체위가 나도 이 몸의 귀신 풍뎅이가 그 수정삼 쿵쿵삼풍 녀석한테 질 일은 없어! 루루루? 그런 건 누룽지도 잘 모르는 눈치인데요. 기관술에 관해선 사부님께 부탁해서 사부님 친구분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친구분이 승낙해 주실진 모르겠지만요. 그럼 누룽지 형씨, 요리사 씨, 은혜님 부탁 좀 할게! 형님도 리월에서 유학하고 싶으신가요? 예! 신호부, 언제 온 거야? 약속 시간이 다 됐어요. 당장 항구로 가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모라로 산 배표를 못 쓰게 될 거예요. 이봐, 신호부, 잠깐만!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라고! 다 들었어요. 형님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는 점이 기특하긴 하네요. 나중에 제 노하우를 노트에 적어드릴게요. 하지만 리월에서 유학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아라타키파의 평소 지출보다 몇 배는 많죠. 그게 얼만지 아시나요? 정 안 되면 이나지마로 돌아가서 한동안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내가 일해서 모라를 안 벌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방금 그런 말을 한 이상 마음의 준비는 당연히 돼 있지. 힘 좀 쓰면 모라 따위 얼마든지 벌 수 있다고. 게다가 난 절대 너랑 아라타키파 형제들을 버려두지 않아. 혼자 멀리 유학 가버리면 그게 무슨 두목이냐? 공부를 할 거면 다 같이 해야지. 아라타키파 모두의 학비를 모아서 함께 유학하며 강해지는 거야. 그럼 우린 천하무적의 아라타키파가 되는 거라고! 형님,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하셨어요? 좋은 기세야. 소머리 청년이 모처럼 호언 장담까지 했으니까 한 말은 꼭 지켜야 해.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매일 얼마를 벌어야 할지는 아직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어. 그럼 운이의 왕, 난 리월에 남도록 하지. 요리사 누님 옆에서 기관술을 배우기로 한 일도 자세히 물어볼 수 있고,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과 곤충 싸움 수행이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으니 더 많은 강자들을 조사하고 귀신 풍뎅이의 성장에 유익한 음식도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귀향의 오른팔과 파공의 백철당 딸보가 곤충 싸움을 하거나 대결을 복귀하고 싶다면 내가 상대가 되어줄 수도 있지. 좋아! 훌륭한 생각이군. 그럼 늘 그랬던 것처럼 너희 할아버지한텐 걱정 말라고 전할게. 다음에 만날 땐 어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될지 아주 기대되는군. 미리 말해두지만 저도 그 선의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은 못해요. 저랑 연비씨가 최대한 설득해보겠지만 나머지는 인연에 맡기자고요. 그 선생님의 실력이 그 정도로 뛰어나다면 태도가 아무리 거만하셔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나도 오니의 왕과 아라타키파를 위해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건데,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화우 여벌 신기를 만들어낸 분의 뛰어난 실력에 걸맞을지 고민해봐야겠군. 이젠 정말 가야 돼요, 형님. 어쩔 수 없네.
여행자, 페이몬, 연비 선배, 향릉 씨, 그리고 누룽지 형님이랑 같이 이 대회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부디 이 담례를 받아주세요. 앞으로의 여정에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랄게요. 우와! 정말 선물을 준비했구나! 신호부는 참 세심하네! 이제 작별할 시간이군. 나의 친구, 파공의 백철당 딸부, 누룽지 형씨, 요리사씨, 그리고 은인! 금방 다시 보게 될 거야! 라라라라라.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소머리 청년. 패기 넘치는 건 좋지만 너무 성급하면 안 돼. 신호부 의견 잘 듣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가며 일하라고. 물론 나도 다음에 만날 땐 네가 귀신풍뎅이가 조종하는 초대형 기계풍뎅이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